29만 8천.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은,는 동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에서 인적 분할하였고, 2018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었음. 오랜 사업 노하우와 업계 선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PP 브랜드 토필린, 필름 브랜드 필모어, 폴리케톤 브랜드 폭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폴리프로필렌의 해외시장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폴리프로필렌 공정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과 울산에 공장 증설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6월 주 효성의 화학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8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됨. 대시 화학섬유 원료인 TPA 및 폴리프로필렌, PP, 수지, 나일론 폴리에스터 필름, 텍필름, NF3가스,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폴리프로필렌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스페셜티 수지로 파이프용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일론 필름 국내 마켓 셰어 1위로 시장을 선도. 재무 대시 고부가 제품인 NF3, 텍 등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고마진 특수가스 FENE의 판매 증가, PP와 TPA 등 주요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공급 과잉에 따른 PP 산업 부진 및 베트남 공장의 보수에도 특수가스 공급 확대, 폴리실리콘 슬래시 TPA 부문의 실적 개선 등으로 매출 성장이 전망되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효성화학의 시가총액은 4,24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효성화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64위입니다. 효성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319만 126주입니다. 효성화학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효성화학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0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7,8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739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5,95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2배, 73,1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7이며 목표 주가는 19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39억원, 609억원, 148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78번지억원, 마이너스 116억원, 704억원입니다. 효성화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09번지 47%이고 유보율은 2928.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만 3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만 8천원보다 5천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만 7,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화학의 종가는 13만 3천원이며 주가가 효성화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종가는 13만 3천원이며 주가가 효성화학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효성화학은 는 거래량 6만 3,300 내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3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701 흔두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300마 흔두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688주, 시티그룹에서 5,311주, 한국증권에서 5,100아 흔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66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2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726주, NH투자증권에서 6,320주, JP모간에서 6,1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93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42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효성화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